네, 오늘의 시그널은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소재 업체들에게 밸류에이션을 훨씬 더 많이 쳐주고 있는 게 현실이죠. 코스닥의 시총 1위가 에코프로 BM이고요. 3위가 LNF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도 6위에 에코프로가 있고요. 10위에 청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16위가 WCP고 지금 내려가면은 소재 업체만 나오지 지금 장비 업체가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장비 업체 중에 제일 높은 걸 찾아봐야겠지만 PNT가 있네요. PNT 전극이죠. 지금 그 조립 공정이 있고 뭐 화성 공정이 있고 전극 공정이 있는데 전극 공정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전극 공정의 전극 장비, 전극 조립 장비를 납품, 전극 롤트롤 장비를 납품하는 PNT가 지금 34위에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소재 장비 업체의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에 이 순위의 갭이 이 정도인 겁니다. 에코프로 BM부터 34위인 PNT까지. 자, 장비 업체한테 훨씬 덜 주고 있죠. 그럼 이제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장비 업체입니다, 원래. 근데 장비 업체인데 지금 이 그 소재 업체로 변신을 하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탈철 장비를 만들죠. 탈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철을 없애줘야 됩니다. 뭐, 우리가 새싹보리에서 중국산 색삭보리에서 중금속이 나왔다, 뭐 철이 나왔다. 거기에 뉴스에 보면은 자석으로 막 훑으면은 철이 빨려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새싹보리는 마른 거예요, 마른 거. 근데 아시다시피 2차 전지 뭐 그 전극을 만들 때 그 전해질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슬러리 형태로 굉장히 슬러리가 이제 딱 말해도 어감에 있잖아요. 끈적끈적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새싹보리에서 물론 대보 마그네틱의 자석도 새싹보리나 FMB, 푸드앤베버리지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더 쉬운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똑같잖아요. 그냥 우리가 과학실험실 막 다니던 그 초등학교 때 그 자석 갖고 장난 많이 치잖아요. 근데 그 그냥 가루 있죠. 가루, 고체 가루에서 뽑아내는 건 쉬워요. 근데 물 속에서 하는 거는 되게 어렵죠. 대보 마그네틱의 기술이 바로 그겁니다. 습식 탈철기에서 기술이 있는 거예요. 건식에서는 당연히 되죠. 근데 습식에서 뽑아내는 건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를 믹싱하면 슬러리 같이 그 소재가 변형되는데 거기에서 탈철을 하는 기술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철 장비에서 압도적인 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폭발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탈철 장비 업체로서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데 아까 봤듯이 에코프로비엔과 PNT의 차이를 보면은 장비회사로서의 그 밸류에이션의 한계가 있거든요. 시장에서 주는. 그런데 대보 마그네틱이 지금 수산화리튬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수산화리튬 생산 능력이 테스트라인 포함해서 한동이 연간 약 12,000톤 그리고 양산라인을 구성한 2동까지 완공되면은 15,000통 이상. 그래서 지금 수산화 리튬 외에 탄산 리튬과 2차 전지 첨가제 생산 능력을 포함해서 소재 사업 업체로 변신해서 생산 능력을 약 4만 톤으로 하겠다. 그리고 향후 6동까지 순차적으로 증설하겠다. 이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제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은 광산에서 나오는 거고 수산화 리튬은 염호에서 나온다는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에서 꼭 필요한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철 장비 플러스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소재까지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소재의 원재료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보 마그네틱이 만약에 탈철 장비로서의 그동안 받았던 것이 만약에 2022년 1월 달에 기록으로 한 뭐 7만 원대 수준이라면 지금 8만 원대로 올라선 것은 아, 얘가 장비 업체에서 소재 업체로 변신하니 거기에 점수를 줘야겠다 하는 시장의 눈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보 마그네틱이 소재 업체로 정말로 완벽히 변신을 하는 과정 속에 있다면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강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보 마그네틱 소재 업체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조금 알아볼까요? 네, 일단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네. 2020년 초반에 이 가격입니다. 수산화 리튬 소재 업체로서의 변신이 부각이 안 됐을 때입니다. 이때는 그냥 장비 업체로서의 탈철 장비의 최고주로서 부각이 된 가치가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근데 이 부분을 돌파를 시켰죠.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그때 나왔던 거래량 그리고 과거의 고점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훨씬 적은 거래량을 돌파했다는 거. 그건 뭐냐면 힘이 덜 들었다는 거고 여기에서 저항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네. 저항이 없었다는 거는
혹시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도 더 위를 보고 안 팔았다는 거고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이 팔았더라도 그 매물 소화가 굉장히 쉽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역사적 신고가를 가서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는 굉장히 좋은 상태고 그럼 매물에 방해가 없기 때문에 위로 갈 수가 있겠죠. 쉽게. 그리고 지금 2022년 내내 이 6만 5천 원대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매집 과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을 돌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목표가가 마디지수대가 될 수가 있겠죠. 84,300원까지 찍었으니 그다음이 9만 원, 뭐 그다음이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탈철 장비로서의 그 매출액을 지금 수선화 리튬 소재 사업이 뛰어넘게 되면은 그때쯤이면은 이미 자릿수가 6자리 가까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네, 대보 마그네틱 저희가 오늘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